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2시간에 걸쳐서 팬더 리버브 특집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에서 제작이 되는 이펙터 팬더 유고 디럭스 리버브 FDR1을 먼저 리뷰를 해볼 텐데요. 저희가 이 팬더 리버브 특집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앰프를 바꿨습니다. 네. 팬더의 디럭스 리버브 앰프를 네. 이 앰프까지 바꾼 이유가 뭐냐면 과연 팬더의 리버브 네, 그렇죠. 팬더 하면 또 리버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팬더의 리버브를 이 이펙터들이 얼마나 잘 재현했는가를 저희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 FDR1 같은 경우는 보스에서 제작이 되는 레전드 시리즈예요. 이 레전드 시리즈가 지금은 다 단종이 됐어요. 맞습니다. 단종이 됐지만 유고 디럭스 리버브의 사운드를 코즘 기술에 의해 완벽하게 모델링한 이펙터입니다. 튜브 앰프 특유의 사운드를 유감 없이 재현하고 있고요. 디럭스 리버브만의 스프링 리버브와 비브라토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리지널과 동일한 노브 세팅과 페달을 2초간 밟고 있는 간단한 동작으로 비브라토의 탭 템포를 또 손쉽게 입력할 수 있는 이펙터라고 합니다. 일단 팬더 디럭스 리버브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960년대 팬더 앰프는 음악사에서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고요. 서프, 락, 브루스, 소울, 컨트리 등 모든 대중음악 장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당시 팬더 앰프는 독보적인 음질과 퀄리티로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스튜디오 레코딩과 라이브 퍼포먼스에서 사용이 되었고요. 당시에 AB763이라는 모델명으로 출시가 됐었대요. 이 팬더 디럭스 리버브는 소규모 라이브와 스튜디오 레코딩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진공관 앰프로 노멀과 비브라토 듀얼 채널, 풀 진공관 서킷, 팬더 스프링 리버브, 젠센 12인치 스피커 등 화려한 스펙. 지금 들으면은 일반적인 진공관 앰프의 모습이지만 당시에는 가장 화려한 스펙이었대요. 60년대는 그렇죠. 그때는 뭐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컴팩트한 사이즈, 컴팩트하대요 이게. 컴팩트한 사이즈였고 범용성, 균형적인 출력 등 연주자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앰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디럭스 리버브 같은 경우는 비틀즈의 에비로드 등 명반들이 모두 이 앰프로 녹음이 될 정도로 큰 명성을 떨쳤고요. 5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오리지널 회로도와 동일한 스펙으로 생산이 되고 있는 전설적인 앰프입니다. 이 보스의 FDR1 컨트롤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9V DC 40mA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합니다. 보시면은 2단으로 노브가 되어 있죠. 너무 익숙한 디스플레이죠. 네,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메탈존. 메탈존.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든 이 사이즈에 모든 노브를 넣겠다. 그렇죠. 보시면 2단으로 노브가 되어 있는데요. 밑에 있는 노브가 레벨입니다. 이펙트의 볼륨량을 조절을 하고요. 위에 튀어나와 있는 노브가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트레블 이펙트의 고음역대를 조절하고요. 베이스 이펙트의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보시면 또 역시나 2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리버브 이펙트의 기능 중 리버브량을 조절하고요. 비브라토 이펙트의 기능 중 비브라토를 조절합니다. 네. 온오프 페달을 2초 동안 밟고 있으면 탭템포를 이용해서 비브라토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보스에서 이런 것도 하나요? 그쵸. 일단은 저희가 펜더 디럭스 리버브 앰프의 오리지널 사운드를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클린입니다. 리버브 사운드입니다. 여기에 비브라토 올려보겠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그냥 한번 밟아볼까요? 일단? 네. 지금 게인 노브가 올라가서 그렇죠? 게인이 약간 부스팅 됐네요. 게인을 한번 내려볼게요. 네. 게인 내리고 마스터만. 너무 내리면 또 소리가 안 나네요. 저 레벨을 좀 더 올려서. 네. 이런 소리군요. 비슷한데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네. 소리가 나고 있죠? 그렇죠. 사실 별 기대를 안 했는데 네. 다시 한번 원래 리버브를 네. 한번 들어볼까요? 아, 근데 그래도 좀 차이가 있긴 있네요. 그래도 앰프 네. 소리를 따라가지는 근데 리버브 감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질감 자체는 굉장히 잘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버브 양을 좀 많이 높여볼까요? 네. 오. 이런 소리까지? 오, 진짜 앰프 리버브 그쵸? 같다. 여기까지 하니까. 오, 이런 튕기는 소리. 리버브 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뭐 네. 개인적으로 지금 약간 좀 아쉬운 거는 기타 톤은 변해요. 그러니까 네. 드라이 톤은 좀 변하는데 네. 리버브는 그렇죠. 오 앰프 리버브. 근데 이게 진짜 리얼한 스프링 리버브 사운드를 잘 재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은총 씨가 얘기한 대로 세게 쳤을 때 이 튀는 소리 있잖아요. 저 사실은 그 리버브에는 관심이 되게 많은 편인데 네. 이 별로 관심이 없었던 페달 중 하나거든요. 뭐 좀 달라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는 비브라토를 네. 들어볼게요. 비브라토도 같이 되니까 네. 일단 튀는 소리가 안 나서 좋네요. 그렇죠. 이거 좋다 이 느낌. 그렇죠. 이 COSM이라고 읽어야 될지 코즘이라고 읽어야 될지 저는 네. 이제 예전에 악기 쪽에 일을 하면서 계속 코즘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네. 저도 그렇게. 그렇죠. 이 롤랜드의 기술력이죠. 롤랜드의 기술력인데
이 아날로그 이펙터로 앰프의 사운드를 복각을 하려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힘들죠. 솔직히 그러니까 엄청 힘들어요. 그쵸. 그 엄청난 기술력도 필요하고 이렇게 만들면 아무래도 회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이제 사람들이 질감은 나지만 다르다라고들 많이들 느끼시는데 이렇게 아예 디지털로 사운드를 복각을 하니까 목적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근접한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드네요. 그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리버브 페달 많은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네. 이 리버브는 앰프 리버브를 그쵸.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이냐면 간단해요. 앰프에서는 사실 리버브 소리 이거를 뭐 이게 물론 이 기술도 그쵸. 어렵겠지만 앰프 리버브를 여러분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네. 특히나 근데 팬더 앰프 같은 경우는 리버브가 공간감이 굉장히 커요. 그쵸. 근데 그거를 이 페달이 인위적으로 앰프에서 나는 소리도 아니고 앰프에서 나게끔 얘가 미리 만들어줘서 그내 기타 신호를 받아서 그거를 신호를 바꿔가지고 앰프에서 그 소리가 나게끔 하는 기술이 굉장히 네,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이 레전드 시리즈의 특징은 뭐냐면, 단순히 이게 리버브 페달이 아니라 앰프를 그렇죠. 재현을 하고 있는 사운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리버브와 비브라토를 다 끄고,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그게 궁금하긴 하네요. 뭐냐면 저희가 일부러 팬더의 앰프에다 연결을 했는데 팬더 앰프라서 이런 사운드가 빠져나오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기는 하네요. 아무래도 성향이 있겠죠? 그쵸? 네네. 이제 은총 씨께서 보스의 FDR1을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겁니다. 네. 사운드를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네. 재밌어요. 맞아요. 그 표현이 재밌고,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밌고, 유용하게 쓸수 있는 페달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한줄 평. 네. 저렴한 가격이라 뭐 크게 기대 안 했던 리버브에서 앰프 사운드를 느낄 수 있는 작은 앰프 리버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네. 뭐 어쨌든 간에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들은 적 있어요. 뭐 그건 회사마다 당연히 다 네. 그러겠지만 여기 지금 팬더라고 박혀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럼 이거를 받 근데 보스에서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타 회사에서 뭔가를 만들었다 했을 때그 자사의 브랜드 마크가 들어가려면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네. 소리가
들었을 때 나야겠죠. 인정이 돼야 그거를 하는 걸로 그쵸.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앰프 시뮬레이션 같은 거 보면은 생긴 거는 누가 봐도 그 그림 떴는데 이제 마샬 모양인데 마샬 안 적혀 있고 뭐 저 플렉시 그쵸. 뭐 적혀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정을 이제 누가 들어도 아 이건 인정이 될 만하다. 네. 그러면은 거기 박혀요. 그쵸. 그러니까 뭐 물론 지금 제가 이 협업 관계라든가 보스와 팬들 그거는 모르겠으나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그쵸. 거겠죠. 보스에서도. 그리고 보스는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뭐 입문용 페달로 가장 많이 만지는 페달이기도 하지만 네. 그만큼 명맥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는 이유 자체가 뭐 잘 만드는 회사니까 그렇죠. 그런 거겠죠.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호불호가 나뉘겠지만 나는 호. 왜냐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누가 봤을 때는 장난감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처음 접근할 때는 장난감 같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결론적으로 재미있는 이펙터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거를 정말 잘만 써서 잘 메이킹한다면 정말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가장 앰프스러운, 가장 디럭스 리버브스러운 사운드를 낼 수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 줄 평을 줘봤어요. 또 정말. 뭐 개인적으로 팬더 앰프 중에서 제가 또 디럭스 리버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습니다. 점수를 한번 제가 네.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8.5, 8.5 역시. 말하지도 네, 않았는데 그렇죠. 통하는 그 느낌이 있죠. 맞습니다. 이 그냥 딱 8.5예요. 네, 맞아요. 이게 뭐냐면 고퀄리티 이펙터는 분명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디럭스 리버브 사운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펙터가 아니었나라고 그리고 이제 8.5가 나온 게 아마 그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리버브를 쓰는데 디럭스 리버브의 소리를 그 유고 리버브 소리를 막 좋아서 사는 거면 상관이 없지만 네네. 어쨌든 이거는 어떠한 모델의 복강 모델이고 그쵸.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운드 공간계 듣는 그 리버브랑 분명히 다른 네. 스타일이고 이제 네. 어쨌든 간에 이제 팬더의 소리를 복각한 거니까 이것도 결국 취향을 타고 네.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점수가 좀 약간 저희가 근데 저는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줬어요. 저도 네, 많이 줬어요. 많이 준 거예요. 네, 많이 줬습니다. 다시 한번 롤랜드 그리고 보스의 기술력에 네. 놀라게 되는 네.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이 팬더 리버브에서 영향을 받은 이펙터를 네. 네,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비교하면서 보시는 것도 네.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